ready, are you? What knows you ready? For 800 years have I trained Jedi. I don't counter what I keep on who is to be trained. 오는 6월에 첫 방영 예정인 배우 이정재 주연의 스타워즈 드라마 에콜라이트의 티저 예고편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고공화국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작품을 비롯한 고공화국기 작품에 요다와 같은 프리퀄 시기 제다이가 등장하냐는 질문이 제법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에콜라이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프리퀄 시기의 제다이들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다이 그랜드마스터 요다입니다. 저를 비롯한 고공화국 팬들이라면 다양한 작품들에서 요다가 자주 등장해서 익숙하리라 생각하지만 실사 영상물만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요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작품이 벌써 7년 전인 2017년도의 스타워즈 에피소드 8 라스트 제다이가 마지막이었기에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요다는 에피소드 6인 제다이의 귀환 시점에서 900살이나 먹은 제다이 마스터인 만큼 당연히 클래식 3부작으로부터 500년 전쯤부터 시작되는 고공화국 시대에도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요다는 고공화국기에도 600살에서 700살이나 먹은 원로 중에 원로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맞이해 휴식을 취하거나 현장 임무보다는 영링들을 가르치는 등 프리퀄 시기와 크게 다른 면모는 없는데요. 현재 고공화국 프랜차이즈의 소설과 코믹스들 외에도 영상물로는 어린 제다이의 모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도 등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고공화국기 요다의 모습을 에콜라이트 방영 이전에 먼저 살짝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작품을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요다와 같은 종족 제다이 마스터 야들 역시 고공화국기에도 현역이었습니다. 제다이 마스터 자로타팔과 오포렌키시스의 스승이기도 한 야들은 프리퀄 3부작 시기에 제다이 최고 평의원이 되기 전까지 요다와 비슷하게 제다이 영링들을 가르치며 현장 임무도 뛰던 제다이였는데요. 야들은 제다이에게 금기시된 고대의 포스 기술인 모리크로를 시전할 수 있을 정도로 포스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훌륭한 검객이었습니다. 야들의 제자인 오포렌키시스 역시 고공화국기 중반부부터 제다이 최고 평의원이 되어 원로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스피아시안 왕실의 후계자였던 오포는 어린 나이에 제다이의 길을 걷기 시작해 전투명상 기술을 통달하고 제다이 기사단 최고의 전략가가 된 인물이죠. 프리퀄 3부작 시기에는 깡마른 노인처럼 묘사되지만 고공화국기만 하더라도 중년이던 그는 푸짐한 살집과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했습니다. 기사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환영술사인 마스터 야라엘 푸푸 역시 고공화국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외교관이었던 커미안 종족의 마스터 푸푸는 고공화국기에 여러 최고 수상들의 자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기도 했죠. 앞서 소개한 인물들과 더불어 푸푸 또한 고공화국기 중반부부터 제다이 최고 평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 시리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재등장한 제다이 마스터 테라 시누베도 고공화국기에 활동한 제다이입니다. 고공화국기 중반부에 확장지역 행성 데라의 제다이 전초기지 보안관이었던 테라 시누베는 출중한 제다이 조사관으로서 여러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데라의 보안관으로 활동한 이후 프리퀄 시기 이전에 제다이 최고 평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평의회직을 그만두었다는 설명만 있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가 최고 평의회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조금이라도 그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에콜라이트 예고편에서 켈도르 종족이 등장해 굉장히 오랜만에 실사 작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는 플로쿤 또한 굉장히 장수한 제다이 중 하나입니다. 레전드 세계관 기준 으로 플로쿤은 고향 행성인 켈도르 행성역으로 382세라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켈도르력이 은하 표준력과 얼마나 차이가 날진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 100년 전을 다루는 작품에서는 최소한 최고 평의회의 멤버까진 아니더라도 제다이 기사 시절에 플로쿤이 등장하면 재미있겠다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플로쿤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플로쿤의 스승인 우키 종족 제다이 마스터 티보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키 종족 또한 상당한 장수 종족이었으니 말이죠. 그 외에 제다이 마스터 키아디문디나 메이스 윈두, 조카스타누, 두쿠 모두 드라마 에콜라이트 시점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물이며 라닉 종족의 제다이 마스터 이븐 피엘의 경우에는 장수한 캐릭터라고는 언급되긴 하지만 과연 야빈 전투 132년 전 시점에도 현역 제다이로 활동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